뒤틀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토록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오크, 굴단.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심성은 육체보다 더욱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연민, 사랑과 같은 감정이 아닌 오직 힘과 파괴, 그리고 죽음만을 추구하는 내면으로 가득 차있던 그였죠. 이후 굴단은 1차 대전쟁 패배의 책임으로 오그림과 그의 호드에게 숱한 굴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언제라도 이용가치가 떨어질 때면 오그림은 굴단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에 굴단은 2차 대전쟁에서 얼라이언스가 승리하건 호드가 승리하건 자신에게 닥칠 미래는 오직 죽음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본능을 따르기로 합니다. 궁극의 힘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죠. 굴단은 자신의 폭풍약탈자 부족과 초갈이 이끄는 황혼의 망치 부족에게 무한한 힘을 선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설득했고, 호드의 전력 대부분을 가지고 전선을 이탈, 언덕마루에 대기하고 있는 함대로 향합니다. 바로 궁극의 힘이 잠들어 있는 살게라스의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굴단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킬제덴에게도 말이죠. 배신당한 용악이 부족은 이 사실을 오그림에게 전했고, 오그림은 자신의 직속 부족, 검은이 웃음 부족에게 굴단의 추격을 명합니다. 이윽고 마침내 살게라스의 무덤이 있는 부서진 섬에 도착하는 굴단. 해저에 잠겨있는 무덤을 마력으로 끌어올린 그는 자신의 마법사들과 함께 무덤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굴단이 마주한 것은 살게라스의 시체와 함께 가두어진 수많은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 살게라스의 명에 따라 굴단은 악마들에게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수많은 부패와 드레노어와 아제로스의 무수한 생명을 희생시킨 악당에 걸맞는 허망한 죽음이었죠. 악마들은 폭풍약탈자 부족과 황혼의 망치 부족을 사냥하며 피해 축제를 벌였고, 이윽고 들이닥친 검은니 웃음마저 그들을 공격하니 초갈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 칼림드어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검은니 웃음 부족의 복수는 끝이 났고, 그들은 승리의 증표로 굴단의 해고를 회수한 채 본대로 돌아가게 되죠. 한편 오그림의 호드는 전멸에 가까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랄리온과 테레나스는 그들을 맹렬하게 쫓았고, 굴단이 함대마저 가져간 탓에 바다로 이동할 수도 없었던 오그림은 필사적인 후퇴 끝에 탄돌 교각을 넘는 데 성공했죠. 긴 고통의 행군 끝에 검은 바위 첨탑에 도착한 오그림. 하지만 이미 얼라이언스의 부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카즈모단을 포위하고 있던 피눈물 부족을 패퇴시켜 놈리건과 아이언포지를 해방시켰고, 드워프와 노움의 본대마저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면서 동부왕국의 거의 모든 종족이 단합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거기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귀중한 전력인 용악이 부족과 검은이 웃음 부족은 프라우드모어의 강철함대와 사나운 그리핀들의 공격을 받아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역시 많은 얼라이언스 병사들이 쓰러졌고, 델린 프라우드모어의 아들 역시 전사하여 델린의 오크에 대한 증오는 곪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검은 바위 첨탑을 향한 얼라이언스의 총공세가 시작되고, 이곳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기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한 오그림과 호드는 그들의 피의 욕망에 불을 붙인 채 공성도 포기하고 성문을 연 채 얼라이언스를 향해 진격합니다. 호드의 자살과도 같은 공격은 얼라이언스의 허를 찔렀고, 오그림은 선두에 있던 로서를 향해 달려들었죠. 두 명장의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오그림은 로서의 대검을 부러뜨리고 그의 무기 두메머를 내리쳐 로서를 죽이게 됩니다. 로서의 죽음에 투지를 잃은 얼라이언스. 호드는 이 기회를 몰아 더욱 맹렬하게 얼라이언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신성한 빛을 내뿜으며 한 사내가 오그림을 향해 달려들었고, 로서의 부러진 대검을 든 채 오그림의 머리를 내리쳐 그를 기절시킵니다. 바로 얼라이언스의 위대한 용사 투랄리온이었죠. 로서의 희생을 헛되이 해선 안 된다는 그의 뜨거운 열변에 얼라이언스의 병사들은 다시금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검을 들고 진격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로서를 위하여. 그렇게 오그림의 생포와 함께 호드는 대패하여 동부왕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 기세를 몰아 얼라이언스는 어둠의 문이 있는 저주받은 땅으로 진격. 마침내 어둠의 문을 파괴시키게 되니 그렇게 2차 대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호드는 패배했습니다. 죽음의 기사 테론 고어핀드는 드레노어로 돌아와 남은 오크들에게 패배 소식을 전했고, 오크에게 남은 운명은 이 죽어가는 드레노어에서 멸종하는 것뿐이었죠. 피눈물 부족은 드레노어로 돌아오지 못한 채 동부왕국의 북쪽의 숲으로 도망쳤고, 용악이 부족은 그린바톨의 요새로 돌아가 계속 용들을 길들였습니다. 블랙핸드의 후손들이 이끄는 검은 이웃은 부족은 폐허가 된 검은 바위 첨탑을 주축으로 호드의 생존자들을 모았고, 모든 패배의 원인을 두메머에게 돌린 채 새로운 깃발 아래 호드를 다시 규합하려 합니다. 얼라이언스는 승리했습니다. 온 도시에서 승리의 축제가 열렸고 동부왕국의 종족들은 승리를 만끽했죠.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가혹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었고, 거리는 무고한 이들의 시체로 가득했으며, 찬란했던 도시는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소중했던 이 땅은 이젠 너무나도 변해버렸죠. 이에 최고 사령관이 된 투랄리오는 잿더미가 된 스톰윈드가 재건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왕국과 도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테레나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파괴된 스톰윈드의 재건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리안 린 왕자는 왕으로 즉위했고, 볼바르 폴드라곤을 비롯한 뛰어난 강료들이 그를 보좌하며 스톰윈드 재건에 힘을 쏟게 되죠. 알레리아를 비롯한 많은 전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을 잊지 못했고, 도망친 오크들을 사냥해 포로로 잡으며 죽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윽고 오크 포로를 처리하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스트롬가드와 길리아스 등은 포로의 즉결 처형을 요구했으나, 로데로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얼라이언스가 호드보다 문명화되고 명예로운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했죠. 결국 오크들을 수용할 수용소가 생겨났고 얼라이언스 연합이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쓸모없는 비용이라 생각한 길리아스는 많은 비용이 쏟아진 스톰윈드 재건과 오크 수용소 문제로 얼라이언스를 탈퇴하게 되죠. 카드가는 2차 대전쟁 중 영웅적인 활약을 보이며 대마법사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어둠의 문에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지옥마법이 아제로스에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균열을 감시하며 지옥마법을 중화시킬 요새, 네더가드 요새를 만들었죠. 그리고 카드가는 느꼈습니다. 아직 드레노어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으며, 오크와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음을.